먼저 개인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카카오 먹통이 됐잖아요. 엄청 불편하셨죠? 불편하셨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라는 것이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정보가 다 교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편법에 따라서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학생들은 그냥 학부에다가 띠지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제 상대편 뭐 여대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여대생한테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보 교환이 상당히 오프라인이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야 돼서 상당히 이제 더뎠겠죠. 더뎠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 쓰면 거의 즉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도 보낼 수 있고 대용량 문서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아주 큰 용량의 영화 비슷한 것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빈발하는 정보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도 할수 있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도 할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림에 보면 시추선이 있죠. 이게 이제 석유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재밌는 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닌데 기관의 이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규명하는 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원유가 이 시추선이 있는데 오일, 그러니까 석유를 시추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시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종전의 오일을 대체하는 것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지금 나라가 상당히 망가져 있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석탄, 최초에는 이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문명이 발달을 했고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석유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이제 클린턴 행정 때부터 인터넷이 나오고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이렇게 데이터, 초연결성 뭐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과거의 오일과 비슷한 정도의 지위를 가진 거기 때문에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고 이 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는 특별히 직접적 관련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진 점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데이터라는 게 오일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에셋, 자산에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개인정보라는 게 이제 석유가 자산이 되면 어떤 회사가 화석연료를 자산으로 가지면 재무상태표에서 대변 항목에 자산 항목으로 기재가 될수 있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오일을 대체한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자산일 텐데 그럼 데이터 자체를 자산화, 즉 자산화라는 것은 회계장부의 숫자로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가치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이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가 해외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법률적으로는 논의가 좀 미진한 부분인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중에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소유권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정보주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라는 말을 쓰지 정보소유권자란 말을 쓰지는 않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정보라는 거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민법에서 나오죠. 민법에 이제 물권법, 물권편에 나오는데 소유권의 대상이 되려면 물건이어야 됩니다. 물건. 그렇죠? 물건이어야 되는데 데이터, 이 정보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규정상 명확합니다. 그래서 명확해서 이거를 물건 개념에 포섭시키자는 입법안도 한번 나왔다가 철회가 됐는데 데이터는 물건, 민법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오너십이란 말을 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불가능해요. 외국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보주체라는 말이 정보주체란 말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용어를 영어로 있는 용어를 가져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보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데이터 오너라고 했을 겁니다. 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권자라고 했을 텐데 외국에서는 데이터 서브젝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서브젝트라는 게 주체라는 말이잖아요. 저 서브젝트 반대말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고 주체니까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데이터 서브젝트니까 정보 주체다. 그래서 소유권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정보 주체란 말을 쓰고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열거를 하고 있죠. 그게 뭐 한 제가 기억이 35조부터 한 38조까지 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대해서 뭐 열람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뭐 삭제 청구도 할 수 있고 정지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정보통신 서비스 영장은 동의 철회권까지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이런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소유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오너란 말 대신 데이터 서브젝트란 말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 주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민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데이터 오너십이 없는데 만약에 법을 바꿔가지고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물건 개념에 포섭을 시키고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로 정보가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겠냐? 소유권은 내 정보는 당연히 나한테 있을 거잖아요. 나한테 있을 겁니다. 나한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있는 거를 동의를 하면 제3자에도 제공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구글 같은 데서 내 정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광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사실 제3자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그대로 남고 단지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아니면 라이센스, 우리 지식재산권에 라이센스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하나금융투자의 자료를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 웹 3.0이라는 용어를 요즘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웹 2.0은 이제 최초에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상태고요. 웹 2.0이 우리 이제 SNS 이런 겁니다. 카톡 같은 것도 웹 2.0이고요. 웹 3.0은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들어가서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떤 자격증명을 통해서 나한테 있고 자격증명을 갖춘 거면 웹 3.0 시대에서는 내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하고 또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웹 3.0 논의가 많이 오고요. 이걸 이제 요즘에는 약간 가상자산이 좀 죽어가지고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디지털 자산 논의가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제가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정보주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서 정보주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현 체계가 다 흔들린 거예요. 웹 1.0이나 웹 2.0에서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웹 3.0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세상이 아무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